좋아하는 거야?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 주차장이요? 넓은데요, 떡볶이. 오, 떡볶이집 주차장이. 줄 알았어. 떡볶이집 주차장 너무 좋아요. 되게 럭셔리하게 먹었다. 떡볶이를 몇 그릇을 판 거야? 뭐야? 어디야?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여기에요. 떡볶이집이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되게 좋아한대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떡볶이가 아닌가 보다. 아, 무슨 금 들어간 떡볶이인가? 궁중 떡볶이 아니에요? 고기 들어가고? 저는 떡볶이집이 아니고 무슨 카페 온 줄 알았어요. 너무 고급스럽게 돼 있어갖고. 아, 뭔가 불안불안 하더라고요. 레스토랑 같기도 하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포크로 떡을 찍어서 칼로 썰어 먹어야 되나 이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공기가 달라짐을 느꼈고 앞으로 은주 씨랑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숟가락도 이거 되게 야, 숟가락을 보고 있어. 딱 저한테 맞는 사이즈예요. 메뉴판. 메뉴판 좀 주세요. 메뉴판 어디서 시키는 거야? 그래도 은주 씨 때문에 좋은 데 와서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여기 떡볶이집 맞죠? 네. 떡볶이집이 아닌데? 저 정도 예상했겠죠? 저게 딱인데. 12,000원. 비싸다. 무조건 12,000원으로 깔아야지. 약간 이제 취향이 다른 느낌인 거예요. 나는 이제 떡볶이는 시장 거 같은 이런 떡볶이를 얘기한 건데 은주가 스타일이 약간 럭셔리 스타일이에요. 럭셔리하고 이런 게 제가 또 잘 어울리긴 한데 몸이 안 받아줘. 자, 그리고 여기 계란이 1,000원인데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는 거 같아요. 단백질 안 먹고 와서 계란 먹어야 돼요. 뭐 계란 먹어, 계란 쌈만 하라니까. 계란 먹어, 계란 쌈만 하라니까. 아, 여기 분위기를 다운시켜요. 아니, 다운되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밥을 많이 먹어갖고 난 그게 오늘은 밥맛이 별로 없다. 니네들이 알아서 또. 아, 저런 그 조바심사 최악이야. 오지 말던가. 사장님, 여기 입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명, 6명인데. 난 안 먹어. 너도 안 먹잖아. 넌 먹으면 기습해서 또. 너 먹어? 미디움이요? 미디움이요. 라면 하나씩 넣어드려요? 아니요. 두 개씩 넣어주세요. 두 개씩 넣어드려요. 네, 다른 분으로 두 개 더 주시고요. 계란도 여섯 개 주세요. 쳐다보기 못나니 밥은 하나인 거죠? 그만! 두 개. 두 개! 물 먼저 드릴게요. 물은 내는 거 아니죠, 이거? 네네. 물 서비스인가요? 네. 아이고, 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물 네 개 더 주실 수 네네.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씩만. 아, 물이 페트병에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1인 1불 해요. 머리 오, 뭐 나온다. 뭐 나와? 오. 떡볶이 먼저 드릴게요. 야, 우와. 뭐야, 여기? 불고기야, 해. 그럼 뭐야? 와, 해물. 쪼쪼가 해물. 여기 불고기. 요리네, 요리. 떡볶이가 맞아요? 빨간색? 야, 맛있겠다. 재료가 좋다. 만 원 녀석이네. 저 한 그릇은 만 원. 저 소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계란이 다 달래되는 걸 왜 몰라? 그게 뭘 먹여서 키웠냐에 따라서 혼날 줄 알았어. 계란이 그 맛도 다르고 질도 달라. 그 직원들 좀 질 좋은 거 좀 먹이지. 난리야, 아유. 관장님 덕분에 이런 떡볶이도 먹어보고. 내 덕분이라고 얘기하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관장님 덕분이죠. 아니야. 또 오랜만에 무한리필 아닌 곳에 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좋긴 한데 난 무한리필이 뭔가 편해. 먹을 때마다 계속 돈이 쌓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그런 짠돈도 아니고. 어? 근데 이런 데면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 이렇게 음식을 속이 불편하게 먹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 사실. 그래서 무한리필집만 가야 돼, 사실은. 떡볶이 먹으러 왔는데 라면 먹은 것 같습니다, 이게. 떡이 없네요.
잠깐만, 왜 그렇게 꺼진 거예요? 꽃이에요?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떡을 저 다 꽂은 거죠? 저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이럴 때는 니 난리시네. 이렇게 대식가들은 하나씩 보면 팔이 너무 아프거든요. 빨리 찍어서 그냥 쭉쭉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막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그냥 적당량 본인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대박. 고마워. 토하기 직전까지 먹었다고 거짓말은 못 해야겠다. 아니 근데 이 집이 떡이 별로 없나 봐요. 몇 번 먹지도 않았는데 떡이 안 보여요. 시립들은 많이 놀랬겠다. 희한하네. 아, 드시고 나서 떡이 없다니까. 옆에서 드시는 순간에 기억이 살짝 사라지신다. 옆에서 문건 다 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소스 국물에 밥을 비벼 먹고 싶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원장님 원래 그렇게 진짜 많이 드세요? 저는 그냥 적당량 먹어요. 그냥 먹고 싶은 만큼만. 적당량? 네. 밥맛이 별로 없다. 니네들이 알아서 시켜먹어. 왜 이렇게 음식을 속이 불편하게 먹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 안 드신다고? 아니, 먹진 않아. 그냥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해서. 줄라고 너. 줄라 그러지 왜 먹어 내가 이런 거. 줄라 그러지 왜 먹어 내가 이런 거. 내 개수가 몇 개 안 나와서. 왜요? 밥맛이 별로 없거든요. 니네들이 알아서 시켜먹어라. 아, 밥맛 없는 향 치면 너무 드시는데? 그럼 이렇게 그런 사람 찾거든. 야, 밥을 뽑으려고. 완전히 맛있죠? 맛있죠? 물론 맛있겠지. 아, 맛은 있네. 잘 드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접시 크기 자체가 틀렸어요. 뭔 전생각? 한 마리 넘어서 5년 중에 본심이 드러났네요. 한 마리로. 내일부터 출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은 아니죠. 공감하시잖아요, 솔직히. 개그스럽게 드시잖아요, 솔직히. 남다르다. 사회생활을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저렇게 저런 데 갔는데 제가 또 안 먹으면은 정말 불편하잖아요. 배려 돋네요. 아 근데 분명 속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 아 음식 나오니까 속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네, 직원들 배려하려고. 아니 또 이게 먹으면 또 잘 들어가야 또 이상하게. 혹시 그 신입 직원분들 저희 관장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양꾸리. 아 양꾸리. 이거 보셨나 보다.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걸베이요. 걸베이. 걸베이요. 응? 어? 진짜 제가 오리지널 발음이다. 걸베이. 내가 요즘 어디 가면 사람들이 동전도 던져줘. 응? 저희 관장님 드시는 거 보시면 왜 걸베인지 아실까요? 저 관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뭐 관장님이 안 좋아하는 건 없어요. 제가 일단 드시고 후회합니다. 안 먹는 경우는 없어요. 잡식이시기 때문에 다 드시면 무조건 흡입 파워. 다 우겨 먹습니다. 회원들이 저렇게 먹으면 혼내야 되나 이런 짓 하는데 딱다 먹고 나면 또 먹고 나면 그냥 입맛이 아니야. 자, 그거 뭐야? 네 이런 거 먹어봤나? 이런 거? 이거는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많이 먹어. 제 입맛에 안 맞아. 네 입맛에 안 맞아? 안 맞아? 네. 안 맞는데 입에 들어가네. 아, 진짜 김치 한 젓가락 먹고 싶어. 아, 좀 느끼한 거. 정태도 고급스러운 척 하지 말고 너도 처음 먹어보지?
처음 안 먹어본 척 하려 했는데. 좀 처음 먹어. 그래. 원가스 지금 뭐 성스럽다고 고급스러운 척 해. 저는 항상 이제 좀 짠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멀근 거 그런 거 안 먹어요. 느끼하기도 하고. 왜 먹는지도 잘 모르겠고. 김치가 많이 땡겼습니다, 사실. 크림 파스타 이런 거는 먹어봤는데 그 허연 거. 아, 그. 뭐 같은 거 아닌가? 크림 파스타, 까르보나라 거 비슷한 거 아니야? 비슷하지 않아요? 뭐가 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허연 거. 허연 거 그냥 주니까 먹는 거지. 와, 쫄면. 와, 시름 크림 떡볶이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와, 시름 크림. 왜 라면집에 오셨네? 와, 배틀 붙었다. 푸드 파이터들. 동원전 안 느끼한가 봐. 동원전 이미 저렇게 약간 느끼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좋아한대. 간장님 여기 오길 잘했죠. 떡볶이는 무한리필 집이 세면서 했거든. 무한리필. 그럼. 떡볶이는 무한리필이 짱이야. 무한리필 집에서 쓴 돈이 소고기 때가 그때 142,000원이었어요. 닭갈비가 87,000원이고. 떡볶이가 일단 6인분, 네. 까르보나라 떡볶이 2인분, 라면사리 4개 넣었고요. 달걀 10개, 차돌박이 주먹밥 2인분, 머쉬룸 크림 떡볶이 2인분, 그 외에 여러 가지 토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즉석 떡볶이 6인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는 떡볶이가 아니에요. 아니, 양이 다르죠. 냄비로 양이 나오는. 다르죠. 예. 얼마죠? 자, 과연 얼마죠? 얼마 나왔을까? 많았구나. 와. 17만 원. 와, 떡볶이 먹으러 왔다가 이거 막 떡볶이 먹으러 왔다가 17만 원 처음 내보네. 와. 그냥 옥상에서 계란하고 라면 끓여 먹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 떡볶이 사다. 그게 훨씬 맛있어요. 아, 근데 떡볶이 176,000원씩 드시는 분은 많지 않을 텐데. 지금 몇 명이었죠? 자. 제가 봤을 때는 그 최고는 그 얼마 전에 그 닭갈비 무한리필 집 있죠? 네. 그 집이 최고예요. 왜요? 제일 저렴했으니까. 네. 1인분에 얼마였죠? 1,900원. 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 네, 정확하죠. 왜 또 가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1,900원. 아,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저기 맛있었죠? 네. 아니, 저렇게 나오는데 안 맛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떠나서. 그러니까. 고기에다가 옆에 막 해물 보셨죠? 안 맛있겠어요, 그게. 재료가 좋더라고. 그럼요. 다시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다시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어디요? 여기요. 저기요? 예. 닭갈비 집 간다니까요? 아, 다시는 안 간다. 1,900원짜리 닭갈비 집. 거기가 짱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갑니까? 가야죠. 가야죠.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가야죠. 가요? 동훈이 원장이 쏜다. 가야죠. 동훈이가 쏘면 더 갈 겁니다. 동훈이가 한 번도 쏜 적이 없어서 한 번 가야 돼요, 이제. 아, 근데 저는 진짜 걱정된 게 두 명 직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만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아끼실까 그게 좀 걱정되는데요. 이제는 외식은 없어. 외식은 없고 라면. 이제 무한리필도 사실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한리필도 과하다. 네, 옥상에서만 먹는 거죠. 옥상에 텃밭 갖고 와서 그래서 재배해서 먹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네. 무한리필은 그냥 가라고. 네. 거기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 목은 다 벌게 돼 있어. 아, 먹는 것까지. 그러니까 가라고 그렇게 짜고 굴지 말고. 무한리필까지만 제가 가겠습니다.